안녕하세요. 3번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프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작할 오브젝트는 화면과 같이 아이스크림 콘과 라인 모양, 그리고 그두 개의 오브젝트가 변형 및 패턴으로 적용된 카드, 화장품 튜브 형태를 제작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도큐멘트를 열고 그림과 같이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폴리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순서대로 7, 3을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삼각형을 만듭니다. 지정된 컬러를 적용한 후에 콘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호리젠탈을 지정하고 OK를 눌러 역삼각형 형태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하단의 고정점을 이동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할 때는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이동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이동이 되겠습니다. 모서리 부분을 둥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를 지정하고 레디우스 3mm를 입력해서 둥글게 만든 후에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로 속성을 확장합니다. 콘 내부에 점선의 사선이 있는데요. 블렌드를 이용해서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균등하게 채워서 만들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콘 모양 위에 왼쪽 하단에는 긴 사선을, 오른쪽 상단에는 짧은 사선을 그립니다. 두 개의 사선을 각각 그려서 배치한 후에 선택 도구로 두 개의 사선을 선택합니다.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메이크를 지정해서 블렌드를 설정한 후에 중간 단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단계를 지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스텝스를 지정하고 이를 입력해서 중간에 두 개의 균등한 간격으로 점선 오브젝트를 채웁니다. 펜 툴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아이스크림 모양을 그립니다. 면 Y30, 테두리 M70, Y90, K60을 지정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1포인트로 두께를 지정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80을 지정하고 크기를 줄여 배치할 텐데요. 두께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카피를 눌러 축소 복사한 후에 그림과 같이 위로 이동해서 배치를 하고 지정된 컬러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콘 위에 토핑 형태를 만들 텐데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색상은 지정된 색상을 지정하고요. 복사를 하고 레이아웃에 맞춰서 각각 회전을 합니다. 조절점 밖을 드래그해서
회전하면 되겠습니다. 선택 도구로 Alt를 누르고 복제한 후에 조절점 밖을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고요. 세 개의 오브젝트는 동일한 색상을 또 나머지 두 개의 오브젝트에 System Color M90, Y60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두 개를 각각 회전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체리 형태를 그릴 텐데요.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크기가 다른 세 개의 타원을 그림과 같이 겹쳐서 그리겠습니다. 가장 뒤쪽에 있는 오브젝트부터 먼저 그리고 순서대로 앞으로 배치되는 오브젝트를 그려서 제시된 색상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흰색 타원을 그리겠습니다. 흰색 타원을 그린 후에 조절점 밖을 드래그해서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체리의 줄기 모양을 그려볼 텐데요. 펜툴을 사용해서 열린 패스의 형태를 그립니다. 그림과 같이 그려넣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EPT를 지정하고 끝모양이 둥근 라운드 캡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을 면으로 확장하고 Ctrl Shift 왼쪽 대괄호를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선택의 용이성을 위해서 형태를 전체 선택하고 Ctrl G로 그룹을 지정합니다. 라인 모양을 그릴 텐데요. 이 모양은 회전을 반복적으로 하는 오브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순서대로 4, 9, 1을 입력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립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에 불필요한 두 개의 점을 선택해서 딜리트로 삭제하고요. 다시 한번 열린 두 개의 점을 선택한 후에 한 지점에서 만나도록 정렬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Average를 클릭한 후에 Axis, Both를 클릭하고 OK를 하면 한 지점에 점이 정렬됩니다. 면을 클릭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45도 단위로 회전하여 복사를 하겠습니다. Rotate 툴을 클릭하고 대화 상자 없이 45도 단위는 Shift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하단 고정점에 클릭한 후에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는데 Shift를 동시에 눌러주면 45도 단위로 회전이 됩니다. 물론 반시계 시계 방향 문제는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예제는 방향이 중요하진 않고 45도 간격을 유지하는 회전이 중요합니다. 드래그해서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는 게 요령입니다. Ctrl D를 눌러서 그림과 같이 회전된 상태를 만듭니다. 엘립스 툴로 중앙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지름이 18mm인 정원을 그려 배치를 하고 색상을 지정한 후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잎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타원을 그리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타원 형태를 그리고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양 끝에 고정점을 클릭해서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회전하면서 잎의 형태를 하나 더 복사할 텐데요. 로테이트 툴로 왼쪽 고정점을 클릭해서 회전축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Alt를 누르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회전 복사한 후에 제시된 색상을 집어넣고 두 개의 잎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라임의 형태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카드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순서대로 50, 29, 11을 입력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엘립스 툴로 왼쪽 중앙에 정원을 그립니다. 가로 안내선에 Alt와 Shift를 눌러서 그리면 정렬해서 그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대화 상자에 위스는 35, 하이트는 25mm를 입력해서 타원을 그려 둥근 사각형 안에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합니다. 명 컬러 흰색, 테두리는 K80을 지정한 후에 불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패널의 두께는 1pt, 대시드 라인에 체크한 후 대시는 3, 그 다음에 대시는 9, 3, 2, 3을 순서대로 입력해서 불규칙적인 점선을 그려 배치합니다. 카드 내부에 앞서 만든 아이스크림 콘 형태를 축소하고 회전해서 배치할 텐데요. 콘 형태를 선택하고 Ctrl C, Ctrl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축소하기 위해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유니폼을 45%를 입력하고 축소할 때 선의 두께도 같이 축소되라 옵션의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를 체크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30도를 입력하고 회전한 후에 카드 모양 안에 타원 좌측에 위치를 지정하고 트랜스페어런시 패널에서 오페스티를 50%를 지정해서 불투명도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타입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제시된 글자의 속성을 지정한 후에 라임 컴패니를 입력하고 상단에 배치합니다. 이제 간격을 균등하게 조정한 라임 형태를 그룹으로 지정할 텐데요. 상단에 두 개의 잎 모양을 제외한 라임 형태를 선택합니다. Ctrl C로 복사하고 Ctrl V로 붙여넣기를 한 후에 소그룹의 개념으로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소그룹을 지정하는 이유는 추후에 수정할 때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20%를 지정하고 축소하여 하단에 배치합니다. 셀렉션 툴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복사하고 Ctrl D를 한번 눌러 세 개의 오브젝트를 균등하게 배치하고 Ctrl G로 세 개의 오브젝트를 그룹으로 설정합니다.
카드 형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화장품 튜브의 형태를 만들고 패턴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변형할 건데요.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위스 34, 하이트 5mm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세로 안내선의 중앙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려질 사각형은요, 사각형 왼쪽 하단 고정점에 클릭해서 대화 상자를 띄운 후에 가로는 동일하게 하고 세로만 53mm로 입력해서 직사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자, 그려진 직사각형에 선분 중앙에 고정점을 균일하게 추가해서 변형할 건데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Add Anchor Point를 클릭하면 중간에 균일한 고정점이 추가되게 됩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하단에 5개의 Anchor Point를 선택한 후에 Scale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유니폼을 67%를 지정한 후에 OK를 눌러 패스를 축소합니다. 엘립스 툴로 하단의 중앙을 Alt 클릭한 후에 22.8, 하이트는 7mm를 입력해서 동일한 색상의 타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을 하단 중앙에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3개의 동일한 색상의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을 한 후에 전체 정렬을 한번 맞추고요.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치겠습니다. 테두리 없는 상태 유지해 주시고요. 라인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선의 속성으로 그린 다음에 면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로 사선을 그립니다. 하단 사각형 모양 위에 사선 형태를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EPT를 지정한 후에 캡을, 라운드 캡을 지정해 둥근 모양을 만듭니다. 면으로 확장하는 것은 하단의 작업이 다 완료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lt를 누르고 Shift를 누르면서 하단에 복사해서 배치를 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하단에 Shift를 누르면서 수평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두께는 4pt를 지정하겠습니다. 3개의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한 후에 오브젝트의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리는데요. 펜 툴을 사용해서 튜브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닫힌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드래그할 때
핸들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Shift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튜브 형태 안에 패턴을 적용해 볼 텐데요. 상단에 그려놓은 라임의 형태를 선택합니다. Ctrl-C, Ctrl-V로 복사를 하고 붙여놓은 후에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Alt를 누르면서 상단에 어긋나게 배치를 해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이용해서 두 개의 라임 형태가 포함되도록 충분히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그리고 사각형은 반드시 간격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색상은 면과 테두리 모두 없음을 지정해야 됩니다. 자,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에딧에 디파인 패턴을 클릭해서 제시된 패턴의 이름인 라임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패턴으로 등록을 했으므로 불필요한 오브젝트입니다.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화장품의 튜브 모양을 선택합니다. Ctrl-C, Ctrl-F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하고 스와치 패널에서 면 색상에 등록된 라인 패턴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패턴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유니폼 30%를 입력한 후에 반드시 오브젝트 체크를 풀고 패턴스의 체크를 해야 합니다. 테두리에 속성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단의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는 개의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패턴이 적용된 오브젝트 하단을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을 겹치도록 그립니다. 그리고 패턴이 적용된 오브젝트 한개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로 하단의 오브젝트를 삭제하고요. 물투명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컨트롤 패널의 오페스티에 50%를 입력해서 패턴의 불투명도를 조절합니다. 튜브 중앙에 원을 그려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겠습니다. 튜브 중앙 상단에 안내선의 Alt를 클릭하고 지름이 22mm인 정원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정원에는 스트로크는 CM 30, 30을 각각 입력하고 1포인트의 두께를 부여한 후에 면 컬러에는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텐데요. 레디얼 그라디언트로 지정한 후에 왼쪽에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MY 60, 30을 지정한 후에 로케이션은 30으로 지정합니다. 오른쪽에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흰색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 안에 아이스크림 콘 형태를 배치할 건데요. 그룹으로 지정된 아이스크림 콘 형태를 선택하고 Ctrl-C, Ctrl-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후에 리플렉트 툴로 더블 클릭해서 버티컬을 지정하고 좌우 뒤집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한 후에 유니폼 50 입력하고 선의 두께도 같이 조정되어야 되므로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를 하고 오브젝트는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패턴이 적용 안된 오브젝트는 패턴스에 체크를 한 상태여도 무관하겠습니다.
타이틀로 제시된 조건대로 핸드크림을 입력해 줍니다. 원의 하단에 배치를 하고, 자, 문자와 튜브 전체를 선택한 후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앵글 20도를 지정하고 반드시 오브젝트 체크 있나 확인한 후에 회전을 하겠는데요. 이때 패턴스에도 체크를 해서 패턴과 함께 오브젝트가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뚜껑의 형태만 그리면 완료가 되겠는데요.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지름이 18, 미스는 18, 하이트는 5mm를 입력해서 타원 형태를 그립니다. 그리고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너비는 똑같고 높이는 9mm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그려 배치합니다. 하단 타원을 셀렉션 툴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하여 배치합니다. 세 개의 얼라인을 가로 가운데 정렬로 다시 한번 지정하고요. 하단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Pathfinder의 Unite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상단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제시된 색상을 입력한 후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 색상은 이미 색상을 지정을 한 후에 셀렉션 툴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다시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Direct Selection 툴로 상단 고정점을 클릭해서 삭제한 후에 열린 패스로 만들고 면 색상은 없음으로 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를 OPT를 지정한 후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110을 지정하고 스캔 스트로크 앤 이펙트의 체크를 풀고 오브젝트 체크에 있나 확인한 후에 OK를 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합니다. 그런 다음 이 두께만큼 튜브 형태에 맞게 남기기 위해서 완전히 겹치도록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 두 개를 선택하고 인터섹트로 겹친 부분만을 남깁니다. 제시된 색상을 설정하고요. 위에 타원에도 테두리 없음을 지정하면 뚜껑의 형태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오브젝트의 배치를 맞추고 안내선 가리기를 한 후에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 보기를 한후 다시 한번 저장을 통해서 작업을 완료하고 전송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